오늘은 학교 가는 날이다. 학교에 도착을 했지요. 자, 등교를 시작해볼까? 이게 얼마만에 오는 학교인지. 자, 사물함을 왜 안 열리지 이게? 와, 괴물이다! 아이, 깜짝이야! 아, 너구나! 아, 너 왜 자꾸 깜짝 놀라게 만들어 나? 보고 싶었다. 안돼 안돼, 너 너 딱 보니까 남자 같은데 나한테 그런 마음 품으면 안돼. 아니야? 아니, 무시하고 그냥 가면 어떡해. 야, 야, 너, 너. 아, 기분 나쁘네, 너. 야, 너. 한 판 뜰까? 한 판 떠, 너 이리 와. 이리 와.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미안해. 아, 내가 잘못했어. 아, 아, 우리가 오늘부터 계약을 했잖아. 새로운 반이 여긴 것 같은데. 그치? 여기가 내 자리인 것 같아. 거기가 네 자리야? 아, 우리 짝꿍이네, 짝꿍.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도 돼. 나도 알아, 네 마음. 뭐라는 거지? 야, 너 오늘따라 언어 능력이 조금 올라간 것 같다, 너. 어? 아닌데. 이상하다. 자, 뭐야? 조용히 하세요. 선생님 왔다. 괴물이다! 그게 아니라 선생님! 무슨 일이야! 아니, 선생님! 아니, 선생님, 그게 아니라 저 괴물은 오늘부터 저희 반에서 같이 수업할 친구예요, 친구. 나쁜 괴물이 아니라고요. 오늘 전학생이구나. 맞아요. 들어가세요. 아, 들어가자, 얘들아. 네. 자, 아유. 너 때문에 선생님 놀랐잖아. 자, 일단은 조용히 하고. 네. 자, 오늘 이제 수업은 이제 시작해봅시다. 선생님 출석은 안 부르나요? 아, 자, 출석 먼저 부를게요. 잠시만요. 네. 할로. 야, 선생님 갔다. 아, 다시 왔다. 할로. 자, 로비 학생 방금 뭐라고요? 아니에요, 선생님. 아, 네네. 자, 출석 부르겠어요. 자, 첫 번째 로빈. 네. 네, 그리고 제가 뭐라고 불러드려야 될까요? 괴물님? 저 뭐라고 불러드려야 될까요? 아니, 저 괴물! 좋아요, 좋아요. 자, 우리 어제 제가 분명히 수업 시작하기 전에 어제 제가 분명히 숙제를 내드렸죠, 여러분한테. 자, 기억하고 계시는가요? 야, 야, 너 했어? 숙제했어? 아니요. 너 왜 이렇게 당당해? 어제 숙제는 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의 얼굴을 그려가지고 오는 거였어요. 자, 안 그려왔나요, 두 분 다? 아니, 얼굴 눈 봐주지 마, 선생님이랑 눈 마주치지 마. 일단은 안 되겠어.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 자꾸 말을 안 하니까 숙제 안 해온 사람 일단 앞으로 나오세요. 솔직하게 앞으로 나오세요. 누구지? 아, 전혀 모르겠네. 아, 누구지? 누군지 자, 정교생이 두 명인데 지금 둘 다 안 해왔단 말이야, 지금? 아니, 선생님. 아니, 그게 말이야. 저는 전혀 몰랐어요, 선생님. 아, 안 되겠어요. 아니, 잠깐만. 뒤로 조금만 이동해봐요, 우리 학생들. 네. 앞으로 갈 자리가 없어. 자, 아니, 일단 로빈 학생이 숙제를 안 해왔단 말이야. 그러면, 네. 내가 이럴 때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었지. 내가 해보고 싶은 말이 있었어. 선생님이 이걸 위해서 선생님이 됐지. 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저희 아버지 말이에요. 유튜버예요, 유튜버. 유튜버? 네. 그래, 너가 아버지는 유튜버 하고 지금 네 아니야, 이거 너무 간 것 같아. 일단 유튜버고. 그러면은 뒤에 있는 우리 괴물은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선생님, 얘네 아버지 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뭐 하길래? 괴물이래요. 알아? 괴물이래요. 괴물! 아그그 가만히. 그 숙제 안 하시는지 내가 몰랐네. 그런 분이신지 몰랐네. 일단 여러분 앉을까요, 다시? 야, 감사합니다. 야, 너 쩐다. 너 짱이다, 너. 무슨 괴물이? 선생님 수업 안 하나요? 아, 수업해야죠. 자, 오늘 제가 무슨 과목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그걸 모르면 어떡해요? 잠깐 헷갈렸어요. 저는 여러분
국어, 국어 과목 선생님입니다. 국어 과목. 아, 어쩐지 되게 재미없더라. 아니? 네. 자, 일단은 여기 칠판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딱 외워온 시가 있어요. 그걸 한번 써볼 테니까 자, 네. 이렇게 시를 딱 써놓고 자, 여기 칠판에 적힌 거 읽어볼 사람. 눈 마주치지 마. 이거를 그러면 우리 로빈이는 좀 네, 네. 말을 잘 하는 것 같으니까 네. 우리 괴물이가 한번 읽어보자. 자, 일어나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예요? 자, 괴물아. 아니. 화내지 말고. 자, 천천히 다시 읽어보자. 아니, 아럭이 아니고 괴물아. 그렇게 읽으면 안 돼. 이건 그런 게 아니야. 아니, 화내지 마. 아니, 너 일로 와, 안 되겠어.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선생님인데 괴물한테 이제 쫄 수 없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읽는 게 아니고. 자, 다시 읽어봐. 그게 아니라니까. 안 되겠어. 너 엎드려 뻗쳐. 안 돼. 이거 혼나야겠어. 엎드려 뻗쳐. 아니. 빨리 엎드려 뻗치라니까. 선생님 말 안 들을 거야 지금?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그럼 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 나한테 준 게 뭐야? 괴물아! 선생님 이제 큰일 났습니다. 왜? 내가 왜 큰일 났는데? 나는 가르치고 온 건데. 제 아버지 완전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니 그거 안 되겠다. 야, 찾으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무서운 사람이라며. 아, 괴물아 어떡하지? 괴물 어디 갔지? 선생님 괴물이가 안 보여요. 어디가? 찾아봐, 빨리 찾아봐. 로빈아 빨리 찾아봐. 어디 갔지? 여기 뒤에 숨었나? 산타 할아버지 팬티 속에 숨었나? 안 보여요 선생님. 찾을 때는 그렇게 찾는 게 아니에요. 로빈 학생 너도 엎드려 봤죠? 선생님 저희 아버지 완전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 그럼 엎드려 안 돼요. 그럼 엎드려 받치지 마요. 자, 그럼요. 어짜 여기 뭔가 떨어져 있어요 선생님. 어짜 읽어봐. 이거... 뭐라고 써져 있니? 괴물 해부 연구소? 어? 괴물 해부 연구소 명함이 떨어져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은 지금 잡혀갔다는 거 아니야? 이거 괴물 잡아간 거 같은데 이거 괴물이? 아니 그러고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괴물한테 경고를 주긴 줬는데 대낮에 돌아다니면은 사람들이 괴물을 잡아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정말 잡아간 게 아닐까요? 찾아야 돼. 괴물이 찾아야 돼 이러면. 그 맞아요 선생님. 뜻인지 알아? 자동차 있어요? 선생님이 아직 자동차는 없단다. 아, 그래요?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제가 있어요. 아니 아이고 우리 로빈이 장하구나. 선생님 아이고, 타세요. 자 선생님 제가 운전할게요. 로빈아 아니 잠깐만 운전. 너 괴물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금방 구하러 갈게.